로마서 9장 19절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9장 19절입니다. 그러면 내가 내게 어찌하여 그분께서 여전히 잘못을 찾고 계시며 누가 그분의 뜻을 거역하였느냐라고 말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릇을 지으실 때 어떤 목적을 갖고 특정한 그러한 목적을 갖고 만드십니다. 그러나 중도에 그 목적을 갖고 만드시다가 중도에 바꿔버리실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때 가서는 전혀 다른 그러한 목적으로 사용도 하시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릇의 사용 목적이 딱 한 가지로 정해져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다가 그 사람의 마음 또 그 사람이 주님을 신뢰하는가 안 하는가 이런 것들을 봐서 주님께서 변경도 하시고 다르게 사용하시고 이렇게 하신다는 것이죠. 우리 성경 예레미야 18장 한번 찾아볼까요? 성경 예레미야 18장 되겠습니다. 예레미야 18장 1절부터 6절까지 한번 보시죠. 좀 찾기 어려우신 분은 들으면 됩니다. 주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이 이르시니라. 일어나서 토기장의 집에 내려가라. 내가 거기서 너로 내 말들을 듣게 하리라. 그때 내가 토기장의 집에 내려갔더니 보라. 그가 물레 위에 한 작품을 만들었더라. 그가 진흙으로 만든 그 그릇이 토기장의 손에서 손상을 입었으니 그 토기장이가 그것을 만들기에 좋은 대로, 좋게 보이는 대로 그것으로 다른 그릇을 다시 만들더라. 그때 주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말씀하시니라. 주가 말하노라, 오 이스라엘의 집아, 내가 이 토기장이처럼 너희에게 할 수 없느냐? 보라, 오 이스라엘의 집아, 진흙이 토기장의 손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내 손 안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말이죠. 토기장이가 멋대로 이렇게 하실 수 있다는 것이죠. 예, 하나님께서는 나쁜 그릇도 버리지 않으시고 그것을 다시 좋은 그릇으로 바꾸기도 하신다는 것이에요. 아, 내가 과거에 나쁜 그릇이었다. 나는 정말 하나님께 쓰임받을까? 나 같은 인간이? 이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쓰실 수 있다고요. 토기장이 마음대로 하실 수 있다는 것이죠. 또 이렇게 봐서는 도저히 쓸모없는 그릇인데 그냥 토기장이가 어때요? 그 이천에 가면 그 도자기들 많이 있죠. 도공들이 자존심 상해서 말이죠. 그걸 그대로 부셔가지고 다시 진흙 속에 넣어버리는 것이. 그렇게 하실 수도 있지만 그것을 좋게 바꾸어서 이미 마르기 전에 물레를 돌리면서 마르기 전에 다른 모양으로 만들어버리기도 이렇게 하신다는 것이죠. 깨트리지 아니하시고. 그것이 바로 주님의 자비의 그릇이 이제 되게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그것보다 더 좋은 그릇으로 만들기도 하시고 또 어떤 경우에는 그릇을 처음에 밥그릇을 만들려고 했는데 무슨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무슨 찻잔도 만들기도 하시고 또 무슨 국그릇을 만들기도 하시고 이렇게 다르게 변경하신다 그 얘기죠. 그 토기장의 마음이다 그 얘기입니다. 더 좋은 그릇으로 만드는 대신에 어떤 그릇은 그냥 깨가지고 다시 불 속에 집어넣어서 하는 식으로 지옥으로 던져버리는 그런 그릇도 있다는 것이죠. 여기 예레미야 19장 여기 10절에 또 한번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예레미야 19장 10절 11절 보면 그때 너는 너와 함께 가는 사람들의 목전에서 그 병을 깨트리며 그들에게 말할지니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사람이 토기장의 그릇 한 개를 깨트리는 것과 같이 내가 이 백성과 이 성읍을 그렇게 깨트리니 다시 온전하게 만들어질 수 없으리라. 매장할 자리가 없을 때까지 그들을 토펫에 묻으리라. 아, 무서운 말씀이죠. 무서운 말씀인 것입니다. 토펫이 뭐예요? 예루살렘 서남쪽에 있는 그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라고 구약에 이렇게 나오죠. 거기에는 뭘 했냐면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거기에서 그러니까 아주 가장 낮은 지옥하고 가까운 그곳에서 사람 어린아이를 잡아다가 거기다가 제물로 이렇게 바치는 이러한 일들을 했죠. 왜냐하면 이 몰렉
에게 제사할 때 이방인들이 이렇게 어린아이를 바치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이스라엘이 그렇게 했다 그 얘기죠. 그것과 같이 너희들 아주 그냥 박살내시겠다 그 얘기죠. 대환란을 통해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이를 이렇게 그 몰렉에게 바칠 때막 북을 치는 거예요. 애가 얼마나 거기서 애를 잡으니까 비명을 지르게 해서 살려고. 짐승도 아무리 어린 애나 작은 새끼 짐승이라도 사람이 잡으려고 하면 막 비명 지르고 난리예요. 돼지 잡은 거 봤어요? 안 죽으려고 말이죠. 막 비명 지르는 것 같이 이렇게 어린아이가 막 비명을 지르는 겁니다. 그 소리가 안 들리게 하려고 북을 막 둥둥둥둥둥 쳐가지고 말이죠. 그렇게 비명 소리를 무드리려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흰 놈의 아들의 골짜기는 이제 신약의 겟나라고 표현이 되고 이것은 바로 지옥의 상징이 되는 것이죠. 지옥의 상징. 그래서 지옥 가까운 곳에 위치해서 이런 의식을 그들이 치르는데 그와 같이 한다고 얘기죠. 그래서 어린아이 사람을 바치는 게뭐 잉카 제국에서도 그런 것들이 있었고 요나도 그런 거 아니에요. 요나도 풍랑이니까 누구 하나를 죄를 져서 그렇다 해가지고 사람을 바닷속에다 빠뜨려서 죽이는 거. 우리나라에도 심청전 있죠. 예? 아버지 눈을 뜨게 하기 위해서 인당수에 그 빠뜨리는 그런 것들이 다 그런 어린아이를 제물로 삼는 거 이런 것들은 전 세계적으로 유행되고 있고 지금도 많은 어린이들이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가는 것입니다. 그 누가 할까요? 그 마귀들이 관여하는 것이에요. 마귀들이 관여하는 것입니다. 에스겔 20장 25, 26절에서도 그러므로 내가 또한 그들에게 좋지 않은 규례들과 그들이 살지 못한 명령들을 주었으며 내가 그들을 그들 자신의 예물들로 더럽혀 그들의 태를 연 모든 자들로 그 예물 속에서 불을 통과하게 하였으니 이는 내가 그들을 황폐하게 하여 결국 그들로 내가 주인 줄 알게 하려 합니다. 하였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뭐예요? 하나님께서 일부러 어린아이를 불을 통과하게도 이렇게 그들을 만들어 버리셨다 그 얘기죠. 심지어 왜 그렇습니까? 율법을 거부하고 그들이 우상을 섬기고 하기 때문에 인신제를 이렇게 허락하심으로 그렇게 징계를 하게 그런 짓을 하니까 어떻게 그런 짓을 하는 자들을 징계하시겠죠. 그런 것입니다. 다시 로마서 9장 21절로 갑니다. 21절 보면 토기장이가 같은 진흙덩어리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하게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귀하게 쓰시기도 하고 그런 권한이 있어요. 그리고 천하게 쓰실 권한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어떠냐면 여러분에게 달렸다 그 말씀이죠. 여러분이 어떻게 주님하고 관계를 유지하느냐에 따라서 귀한 그릇으로 쓰실 수도 있고 천한 그릇으로 쓰실 수도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으로 귀한 그릇이 되면 어떻습니까? 금이나 은이나 보석 같은 귀한 그릇, 그런 것들을 담아두는, 귀한 것들을 담아두는 그릇으로 사용하시겠죠? 예. 그뿐만 아니라 뭐 어떤 그릇은 차나 무슨 주전자 같은 거, 이런 것도 만드시고, 또뭐 여러 가지 유용한 그릇으로 이렇게 사용하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끝까지 발버둥 치는 그러한 그릇들에게 구원받지 못한 천한 그릇으로 만들었다가 그들을 지옥의 쓰레기장에 던져버리시는 그러한 분이시기도 한 것이죠. 예, 여기 22절 보겠습니다. 22절부터 하나님께서 그의 진노를 나타내시고 또 그의 능력을 알게 하시려고 멸하기에 합당한 진노의 그릇들을 심히 오래 참음으로 인내하시며 영광에 이르도록 예비된 자비의 그릇들에게 그의 영광의 풍요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다면 어찌하겠느냐? 곧 우리에게니 그가 우리를 부르셨으되 유대인 중에서뿐만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셨느니라. 자, 유대인만 부르신 것이 아니라 이방인도 부르셨다는 것이죠. 하나, 뭐 정해져 있는 게 아니다 하는 것이죠. 또뭐 선한 사람, 악한 사람, 똑똑한 사람, 어리석은 사람, 무슨 이런 사람들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부르실 때 그가 응답하는 즉시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네, 아멘 하고 네, 그대로 그 말씀을 믿겠습니다 하고 따르는 즉시
그 사람을 알맞는 자리에 딱 놓으셔가지고 인도하신다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자비와 영광을 받아서 누릴 수 있도록 그 사람이 그렇게 잘 갖춰지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멋대로 하고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자신의 가는 길대로 멋대로 가는 그러한 사람들은 그냥 내버려 두시거나 형편없게 그냥 천한 그릇으로 쓰시다가 그냥 이렇게 때로는 버리시기도 하고 징계도 하시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랑과 은총을 누리는 그러한 그릇이 되어야겠죠. 그런 그릇이 되어야. 반면에 하나님께서 누구를 부르실 때 그가 그분의 부르심에 응하지 않을 경우가 있어요. 그런 사람에게는 이제 몇 종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는 뭐예요? 완악한 채 있으면 그대로 내버려 두는 거예요.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는데 주변의 친척이나 친구들이나 뭐 이런 사람에게 복음을 많이 전하시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계속 고집피는 거야. 그러면 그래? 그냥 놔두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멸망으로 가게 하시고 징계를 주시는 것이죠. 그러다가 또 그런 사람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또 그런 사람을 부르시기도 하는 거예요. 회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새로운 기회를 또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아차 내가 과거에는 주님을 거부했는데 아 내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하면서 다시 돌아서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사람에 따라서는 다 틀리다 그 얘기예요. 다 똑같은 것이 아니라. 그런데 주님을 끝까지 거부할 경우에 하나님께서 아주 특수한 틀에 넣어서 완전히 그 진노와 복수를 담아가지고 그를 그런 그릇으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럼 멸망으로 가겠죠. 멸망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전하는 그 또 은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우습게 보거나 또 그 사람들을 핍박하거나 이런 사람에 관해서 하나님께서 예의주시하시는 것이에요. 예의주시하는. 지난주에도 말이죠. 그 부천의 그 형제님이 아마 그 전도지를 많이 전해 이렇게 돌렸는지 전화가 왔어요. 뭐 문자가 한 50개는 저한테 온 거예요. 전화도 오고 무시하니까 전화도 오고 그래가지고 난리 치는 거죠. 그래서 당신은 곧 죽는다고 그러니까 놀래가지고 당신은 곧 죽는다.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지 않고 당신이 구원받지 못하면 지금 당신이 하는 말을 하나님께서 다 듣고 계신다. 그랬더니 이제 그 다음에 뚝 끝인 거예요. 뭐 서울로 전화하고 뭐 난리치는. 그 왜 그럴까요? 전도지 자기 앞 집 앞에 꽂혀 있으면 그냥 보기 싫으면 버리면 될 텐데 왜 이렇게 막 울분을 터하고 흥분해서 난리냐 그 얘기죠. 그 지옥을 믿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자기가 두려운 거예요. 두렵죠. 아무것도 아니면 뭐 그렇게 당신 지옥에 간다고 하면 막 화내는 사람. 그 지옥을 믿는 거예요 그 사람은. 있다는 사실, 벌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끝까지 반항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또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만약에 자기가 나쁜 짓을 했다 하더라도 또 하나님을 거역했다 하더라도 여러 가지 사항들을 듣고 그것을 깨달았을 때는 즉시 돌아서야 하는데 깨달아도 알아도 지식적으로 알아도 안 돌아서는 사람이 있어요.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그 길로 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뭐가 부족하고 아쉬워서 그 사람을 끝까지 그런 사람을 막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하겠어요? 자신이 주님을 원하지 않는 사람은 진노와 복수의 그릇에 담을 수밖에 없으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타나시는 분이시되 나타나실 때 반드시 그 대상에 맞는 속성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을 받을 만한 사람에게는 사랑을 주시고 진노를 받을 만한 사람에게는 진노를 반드시 주신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께는 사랑의 속성도 있지만 진노의 속성도 있다 그 얘기죠. 그래서 사랑을 받아야 할 대상이 누구인가 진노를 받아야 할 대상이 누구인가를 이렇게 찾아 나타내신다 그 얘기죠. 그분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그분은 진노의 대상에게 또한 용서와 자비의 하나님으로 나타나는 그러한 법은 없어요. 자신이 막 끝까지 거부하는데 그 사람까지 용서하고 자비를 베풀지는 않으신다 하는 것이죠. 지옥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속성 가운데 한 가지를 나타내는 그러한 장소예요. 그런 곳입니다. 여기 9장 24절에 보면요. 곧 우리에게니
그가 우리를 부르셨으되 유대인들 중에서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 중에서도 부르셨느니라. 유대인만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그렇게 부르신다. 공평한 기회를 다 주시는 분이에요. 누구든지 그를 영접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를 주시는 것입니다. 바울은 다음 여기 27절에서 보면 이사야의 부르짖음을 인용해서 더욱 부각시키시죠. 27절에 보면 또한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부르짖기를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해서 다 구원받는 게 아니라 남은 자만 구원받는다. 끝까지 견디는 자만. 대환란 때 그 적 그리스도의 표를 받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그 사람, 또 현대에 있어서도 주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 은혜의 복음을 받아들여서 주님을 영접하는 사람, 이런 사람만 구원을 받는 것이지 뭐 행위를 하고 뭐 이상한 교회 다니고 뭐 새벽기도 나가고 교회 뭐 금요철화 나가고 이런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다 그 얘기죠. 이스라엘이라고 다 구원받는 게 아니다. 이스라엘은 그 전체가 구원받는 게 아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 이스라엘 유대인도 지옥 갈 사람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 전체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하게 하는 것이 아니며 또한 유대인 모두가 하나님의 자비를 또 원하는 것도 아니에요. 아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자비를 원하지 않은 자에겐 자비를 베풀지 않으세요. 자비를 원하는 자에게는 어때요? 반드시 자비를 베푸시죠. 주님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주님 제가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점이 있습니다. 저를 도와주십시오. 저에게 힘을 주십시오. 하는 자에게 힘을 주는 거지 전혀 찾지도 않는 사람에게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예로 바리새인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죠. 바리새인들은 어때요? 성경을 많이 알지만 자비를 바라지 않았어요. 주님의 자비를 바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느니라. 자기가 부족하고 어렵고 힘들고 자비를 받고자 하는 자에게 자비를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왜 오직 남은 자만 구원받게 될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을까요? 예. 그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주님을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남은 자만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러나 누구든지 그를 영접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즉 그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니라 라고 명확하게 딱 명시하시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제시하면서 너희들은 영접하지 않아서 또 주님을 받아들이지 않아서 주님의 말씀을 거부함으로 너희는 멸망으로 가는 것이다 라고 제시하시는 것입니다. 25절 보겠습니다. 9장 25절 호세아 그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내 백성이 아니었던 자들을 내 백성이라 사랑받지 않았던 그녀를 사랑받는 자라고 부르리라. 예, 그렇죠? 정확합니다. 정확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따라서 그를 영접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를 주실 뿐이지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누구든지 그렇게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뭐 예정된 사람이 아니고 또 택하심 받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칼빈주의자 장로교에서 주장하는 이러한 장로교에서 아주 세대주의를 제일 싫어하죠. 그래서 유독 장로교회만 우리 성경침례교회를 이단이라고 그 총회에서 결정을 했어요. 다른 뭐 교단은 잘못된 것이 많지만 유독 왜 칼빈주의가 자기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그것이 아니라고 하니까 1차적으로 그게 사탄의 교리거든요. 칼빈은 철학자지 주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게 보이기도 한 것 같지만 그래서 여러분 칼빈이 기록한 그러한 책들 읽으면 완전히 사상이 잘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온 이 세계가 말이죠. 그가 주장하는 그 많은 영향 다윈과 같이
많은 영향을 끼쳤어요. 많은 영향을 끼쳐서 사람들이 학교에서는 다윈의 진화론을 배워서 사람들을 멸망으로 인도를 하게요. 그 다음에 이 기독교계에서는 칼빈주의의 그 사상, 예정과 선택에 관한 내용들을 가리켜가지고 사람들을 멸망에 가게 하는 그 마귀의 방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 유대인이라고 구원받지 않는 사람, 멸망으로 갈 사람들이 있듯이 다 기독교인이라고 다 하늘나라 가고 무슨 어떤 행위를 잘한다고 해서 주님께서 다 받아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것을 알아야 되는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 성경에 기록된 이런 내용들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아서, 야, 이런 말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멸망으로 향하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그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멸망으로 가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은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야. 이것이 아주 쉽게 만들어놓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에요. 그것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던 우리, 뭐예요? 우리가 이방인이죠? 그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에요. 지금 이게 정확하잖아요, 하나님 말씀이요. 또 우리도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26절부터 봅니다. 너희는 나의 백성이 아니라고 그들에게 말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들이라 불리라고 하셨느니라. 또한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부르짖기를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28절 보면 그가 그 일을 완수하시고 의 가운데 속히 이루시리니, 여기 일을 완수하시고 의 가운데 속히 이루신, 이게 개혁성경에 통째로 빠져있어요. 이는 주께서 땅 위에서 그 일을 속히 행하실 것임이라 하였느니라. 또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한 씨를 남겨두시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또 고모라와 같이 되었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하던 이방인들이 의에 이르렀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라. 자, 26절에서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아니지만,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아니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렇게 불린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 불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에 호응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자기 자녀로 삼아 주시는 것입니다. 또 27절, 28절의 그 내용들은 뭐예요? 이사야 10장 22절을 인용한 말씀이죠. 예, 그런 말씀인데, 이 사실 이 구절은 교리적으로 재림에 관한 구절입니다. 재림에 관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남은 자만 즉 대환란의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끝까지 견디는 자만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에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의 가운데서 그들이 행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29절 뭐예요? 이사야가 말한 것, 이거 1장 9절을 인용한 말씀이죠. 만약에 주님께서 그 한 씨를 남겨두시지 않았다면 우리도 소돔과 같고 고모라 같이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30절은 뭐예요? 30절은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하던 이방인들이 의에 이르렀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라. 그렇습니다. 주님을 믿으니까 자기 의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의를 받아들임으로 이렇게 율법에서 난 의가 아니고 이방인들은 믿음에서 난 의를 따랐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31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러나 의의 법을 따르던 이스라엘은 의의 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이렇게 말씀하죠.
어찌하여 그렇게 되었느냐? 그럼 이스라엘 왜 그렇게 되었느냐? 율법의 행위로 된 것만 갖고 주장하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얘기죠. 이는 그들이 믿음으로 의를 구하지 아니하고 율법의 행위로 되는 것처럼 구했기 때문이라. 그들이 그 걸려 넘어지게 하는 돌에 넘어진 것이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돌에 넘어졌다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의를 따랐어요. 그들도. 그런데 무슨 의를 따랐나요? 율법의 의를 따랐고. 그렇기 때문에 의의 법을 성취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그들은 뭐예요? 율법의 행위. 어떤 종교 행위. 이교도들이 행하는 그 종교 행위를 그대로 따랐던 것이에요. 구약에는 주님께서 그런 그 행위에 의한 의의를 따르도록 그렇게 하셨어요. 왜냐? 메시아를 아직 보내주시겠다고 이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오시기 전이기 때문에 그들은 세상 사람들과 같은 세상 종교와 같은 그런 의의를 따랐던 것이에요. 그러나 이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단 한 번에 치러 주심으로 인해서 이제 모두가 믿음으로 난 의의를 소유할 수 있도록 터전을 마련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성경에 다 기록해 놓으셨어요. 신약에도 마찬가지. 근데 이걸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금 어때요? 신약을 거부하죠? 유대교는 말이죠. 신약을 믿지 않아요. 구약의 율법만 가지고 아직까지 거기서 돌고, 뱅뱅 돌고 있는 거예요. 율법의 의의를. 그렇기 때문에 어째요? 동문 쪽 앞에 거기 와서 이렇게 매일 뭐 그냥 기도하는 거죠. 거기서. 몇 시간씩 서서. 그리고 아직도 여기다 성구를 달고 다니고 말이죠. 수염도 기르고 말이죠. 그리고 하여튼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 웬만한 벌을 줘서 그들이 목이 꺾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대환란에 집어넣으시는 거죠. 그 대환란은 사실 유대인 때문에 생겨난 겁니다. 사실은.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들, 그리스도인이 이제 거듭났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계속해서 육신적으로 살고 자기 생각대로만 살아가고 판단에 의해서 살고 주변에서 일어난 환경에 묻혀가지고 막 그냥 이렇게 살아버리면 어떻게 해요?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비참한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말이죠. 뭐 돈 많이 벌고 뭐 건강하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 영적으로 비참하게 되면 뭐예요? 하나님을 망신시키는 것이에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죠. 그리스도인이요. 유대인도 하나님의 백성들도 이렇게 막 던져버리시는데 자기 자식 그 온 세계에서 최초로 자기 백성을 만든 그 유대인들도 대환란에 넣어버리시는데 우리는 이방인들이야 뭐 더 뭐 당연한 거죠. 당연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이런 내용들을 이제 교리적으로도 적용하지만 영적으로도 우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 일반 개신교들은 말이죠. 이걸 몰라요. 그래서 한 곳에만 적용시키는 영적으로 적용을 주로 많이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구분해야 돼, 나누어야 되는데 이게 이방인에게 말씀하신 건지 그리스도인 지금 하나님의 교회에게 말씀하신 건지 구분해야 되는데 나누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또 이것을 교리적으로 받아들여야 되는지 영적으로 받아들여야 되는지 뭐 잘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볼 때에는 성경대로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이상하게 보이는 것이에요. 이단같이 보이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10장으로 갑니다. 10은 뭐죠? 10은 이방인의 숫자죠. 마찬가지입니다. 이 10장은 이방인을 위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여기서 이제 사도 바울의 입을 통하여 말하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이 이제 구원받게 돼요. 어떻게 구원받는 그 내용에 상세하게 또 반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1절 봅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의 소원과 이스라엘을 위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그들이 구원받게 되는 것이라. 사도 바울은 항상 마음에 이것이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고 하나님이신 그 메시아를 받아들이지 않는가. 이것에 관해서 울분이 있고 또 그 가련하게 느껴지고 이런 마음이 있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신약 시대에 살고 있는 이 유대인들의 문제점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명확히 알았어요. 그것을 여기서 이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유대인 스스로가 그것을 깨닫고 정말로 구원을 받기를 간절히 바랬던 것이에요. 누가 권유해서 됩니까? 믿음이라는 게 아니죠.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다른 진리에 쓰고 또 주님의 말씀을 존귀하게 여기고 하는 거 누가 얘기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자신이 그것을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자신이 그것 스스로 자기 의지로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게 바로 칼빈주의예요. 나는 무능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냥 나에게 뭘 주셔가지고 내가 해야 된다는 아니에요. 구원은 구원은 자기가 선택해서 하지만 또 그 구원까지도 이렇게 주님께서 주셔야 그들이 받는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해 주셔야 된다 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멸망으로 향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유대인에게 이제 이런 내용들을 한 것이죠. 지금 현대 종교들이 어떻습니까? 모두가 이렇게 행위로 구원받는 행위 구원을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언받으면 뭐 구원받는. 그렇기 때문에 매일매일 또 자주 성령을 받아야 된다 해서 부흥회 가고 기도원 가고 하는 것들이 다 그런 것입니다. 그런 것이죠. 이스라엘은 실질적으로 바울은 정말 신약시대의 유대인이 왜 그럴까? 정말 꼭 받아야 된다 하는 이것을 얘기했죠. 이스라엘 문제는 다음과 같아요. 여기 32절 봅니다. 32절. 9장 32절. 바로 이것이죠. 어찌하여 그렇게 되었느냐? 그 이유가 뭐냐면 이는 그들이 믿음으로 의의를 구하지 아니하고 율법의 행위로 되는 것처럼 구하였기 때문이라. 그들이 그 걸려 넘어지게 하는 돌에 넘어진 것이라. 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여기 행위의 구약의 성경에. 걸려 넘어지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이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거기에 걸려 넘어진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 행위에 관한 그러한 내용도 말씀하시고 또 신약에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의 의로서 받아들여야 구원받는 이것을 다 말씀하셨는데 뭐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죠. 그들이 갖고 있는 문제는 믿음의 의를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 현대 기독교와 같이 그런 것입니다. 2절 보겠습니다. 10장 2절. 내가 그들에게 그들에 대해 증거하노니 그들에게는 하나님께 대한 열성은 있으나 지식을 따라 된 것은 아니니라. 자, 유대인들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 이것은 바로 오늘날 모든 종교 집단들이 갖는 것이에요. 수많은 기독교도 그렇게 그것을 적용하기 때문에 잘못 가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관한 열성은 여러분보다도 오히려 대단한 것 같아요. 일주일 내내 교회 출석하고 말이죠. 그것도 부족해서 철야까지 하고 그것도 부족해서 새벽 기도까지 참석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어때요? 모든 외부에서 구원받지 않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대단히 믿음이 좋은 것 같죠. 야,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저 믿음을 갖고 저 사람은 법 없어도 살고 정말 저 사람은 나중에 천당에 갈 거야 하늘나라 갈 거야 이렇게 얘기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은 지옥 간다는 거죠. 어떻겠습니까? 어떻겠어요? 열성은 있지만 진리에 입각해서 된 참된 지식이 아니다.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것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전혀 무관한 열성만 갖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 사람이나 불교도들은 더 열정이 있죠. 백일 기도 뭐 천일 기도까지 하는 사람이 있는데 무릎이 다 문드러지도록 무릎 꿇고 목탁 두드리는 중들도 있는데 힌두고 구루들 말이죠. 부탄에 가면 히말라야 산맥 그런 데 가면 크악 앉아가지고 산속에 바짝 말라가지고 말이죠. 햇볕에 새까맣게 타서 거기서 뭔가 자기 신을 위해서 뭐 수련을 한다고 그러고 수양을 한다고 그러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냐고 얘기죠. 주님께 얻으려고 시집장가도 안 가고 말이죠. 검은 복장 입고 그냥 앉아서 기도하는 수녀와 신부들이 얼마나 많이 있냐고 얘기죠. 이 세상에. 그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다 쓸모없는 짓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증인들
두 사람씩 그 노인네들이 잘 걷지도 못하는 노인네들이 가방 들고 그냥 하루 종일 돌아다니면서 말이죠. 젊은 사람도 세상이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식주를 해결해 밖에 나가서 일도 안 하면서 그냥 앉아가지고 서서 말이죠. 그책몇개 놓고 말이죠. 그 전하는 것이 생명이라면 혹시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전하는 하나님의 생명이라면 정말 목숨 걸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다고 그러면 정말 하나님께서 너무 좋아하시겠죠. 그러나 불필요한 것 같고 신천지도 마찬가지. 쫓아다니면서 사인 받고 뭐 설문서 받고 쫓아다니면서 대순진리교는 어때요? 여기 보면은 참 눈이 오나 비가 오나 그 사람들 신발 보면 다 달았어. 신발이 너덜너덜해요. 자기들이 마침 무슨 순교자나 순례자 같이 말이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에요. 안식교도 마찬가지죠. 로마 카톨릭, 가장 강한 게 로마 카톨릭이죠. 수많은 사람들을 죽여가면서 불 속에 갖다 집어넣으면서까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이에요. 사람을 죽여가면서까지 자기 종교를 지키려고. 그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 구절에 다 쓸모없다고 했죠. 쓸모없다는 것입니다. 순복음교회 개신교 집단 이런 게 자기 가산을 다 탕진시키고 다 갖다 바치고 직업이고 뭐고 팽개쳐버리고 그리고 가정까지 버려가면서 이런 일. 어저께 보니까 우리 편지통에 뭐가 쫙 수십 개각 편지통마다 꽂혀 있대요. 나 일반 광고인 줄 알고 보니까 자기 친구가 어느 종교에 가서 그 부모가 자기를 가둬가지고 말이죠. 여자, 27살 여자예요. 광주에서. 그걸 어떤 모텔을 하나 빌려가지고 부모가. 이제 자기 딸을 어떻게든지 자기 종교에 집어넣기 위해서. 거기다 가두고 도망가려고 문 열고 박차고 도망가니까 입을 틀어막고 하다 애가 질식해서 쓰러져 버렸어. 병원 옮겼는데 죽었다. 그래서 이 가짜 종교들로부터 자기 친구가 죽었는데 이런 사람들이 많으니 구원해 달라고 그 이렇게 인쇄물을 다 돌려놓고 동참하게 해 달라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 얘기 들으니까 제가 작년에 그 사람도 광주에 혹시나 그 여자 아닌가 이런 생각도 나는 거예요. 신천지에서 도망 나와가지고 모임이 있는데 청주에서 도망 나와서 차비가 없다고 돈이 새까맣게 돼가지고 어머니하고 자기 언니하고 그도 어떻게 동역게 그 사람하고 그제그 생각이 버텅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차비를 주면서 광주에 가면 절대 그런 데 가면 광주의 교회 찾아가라. 성경침례교회 찾아가라 이렇게 했는데 아마 안간것 같아요. 그 사람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게왜 그럴까요? 바로 이 행위고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를 마음속에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에 의해서 그래서 10장 2절 이 구절은 여러분들이 꼭 잘. 하나님께 대한 열성은 있으나 바로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에요. 진리의 지식에 따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지금 종교적으로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전지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세상은 종교로 다 뒤덮여서 사람들이 바른 하나님을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마귀가 종교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을 사용해 주시어서 곳곳에 복음과 진리가 전파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모든 은혜 감사드리오며 다시 오셔서 저희를 데려가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